그러니까 데크 빼는 방법이 있고 서비스 위치라고 이제 날 교환할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날 교환하는 거 먼저 알려드리게요. 얘도 세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. 제일 처음에 이 벨트 텐션이라는 텐션을 없애줘야 돼요. 네. 요 옆에 스프링을 여기다 걸어주시면 요게 이렇게 없어지죠. 네. 나중에 다시 하실 때 요거 미리 알려드리는데 요 안에 풀리가 하나 있어요. 풀리 안쪽으로 벨트가 들어가는 겁니다. 아, 예, 예. 그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맨손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꼭 장갑 끼십시오. 예. 그래서 벨트를 살짝 풀르시고요. 이 벨트는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꼬임을 방지 위해서 여기다 걸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벨트 텐션 하나 없앴고 벨트 했고 하나 더 있죠.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높낮이 조절하는 레버예요. 요 레버는 아까 요거를 위치를 맨 앞으로 놓으시면 빼셔서 여 옆에다 걸어주시는 겁니다. 예. 여기다가 걸어주시는 거예요. 예. 되셨죠? 예. 네.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뺍니다.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. 그리고 날 가열. 네. 청소하시고 날 가열.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라이더 특징이 이렇게. 이 깊은 룸이 있어요. 룸 쭉 해서 하나 공간에서 이 안에서 풀을 부셔서 이제 멀치라고 하죠. 완전히 믹서처럼 갈아내서 바닥으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이 짧을 땐 괜찮은데 막 정강이 막 무릎 이런 데까지 풀이 올라오면 여기 풀이 잔뜩 끼겠죠. 날이 잡혀요. 벨트가 끊어지는 겁니다. 아. 엔진은 계속 돌아가는데 날이 안 도니까. 그 힘 때문에 이제. 예. 네.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이 안에 룸에 너무 많이 차갖고 그 멀칭이 뭐 좀 너무 힘들다 풀이 길다 하면은 요 이제 밑에 있는 판 플러그를 빼는 겁니다. 볼트 세 개를 해갖고 풀르면 빠져요. 그럼 아래쪽 뒤쪽으로 후면 배출이 되겠죠. 아...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. 멀치 다 부시는 거 하나, 그 다음에 이거 빼셔서 뒤로 하는 거 하나.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이 벨트가 굉장히 잘 끊어져요. 그 이유는 앞에 풀이 너무 많은데 이 풀을 지나가 이제 깎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막 지나가요. 그러면은 부하에 건드리지 못하고 끊어져 버립니다. 됐죠? 네. 다시 이제 내릴게요. 원위치야. 만약에 뒤에를 이걸 풀어버리면 뒤로 배출이 되니까 좀 낫긴 난데 그래도 이 그 잔디 깎기랑 그 풀 깎기는 다른 개념이에요. 복숭아뼈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풀이에요. 잔풀이에요. 그 아래가 잔디지. 그러니까 명칭이 잔디 깎기니까 풀이 짧을 때는 그럴 일이 없어요. 길면은 끊어지는 겁니다. 요거 이제 푸는 거는 다시 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요 레버가 걸려 있어요. 고에. 예, 예. 그러니까 살짝 밀면 올라오죠. 그래서 내리고 다시 쭉 밉니다. 그래서 아까처럼 예. 높낮이 조절 하나 걸고 벨트 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 풀리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. 벨트가 있으면 풀리가 바깥쪽으로. 이 상태에서 쭉 걸어주시고 꼭 장갑 끼고 하십시오. 네.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텐션을 여기까지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배열이 돼요. 이게 답니다. 그러고 나서 뚜껑을 닫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.